안녕하세요, 브라이스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당직이라고, 캐리오버리라고, 뭐라 그럴까? 한국말로 하면 당직인데, 이게 추록팀 한 명, 그 다음에 메인샵, 이렇게 정비팀 한 명 해서 매주 토요일에 한 명씩 근무하는 거예요. 뭐, 퀵네이라고 일반 정정비하는 서비스 애들은 몇 명씩 매주 토요일에 일하는데, 이렇게 메인샵, 일반 뭐 예약해서 하는 정비팀은 토요일 날 당직을 씁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메인샵 우리가 12명인데 12명이 매주 토요일 날 돌아가면서 하루씩 쓰다 보면은 뭐 한 달 반이나 반 만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 날이. 12월 달에 내가 한 번 하고 오늘 지금 2월 첫 번째 주가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출근했고요. 컴퓨터로 펀치인을 여기 찍은 다음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좀 일이 없었는데 어제 지금 진단해놓은 차 트로트 바디, 한국말로 트로트 바디를 일단 가는 걸로 시작을 해서 다른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뭐 아침 8시라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이쪽 메인샵에는 저 혼자 일하는데 오늘 토요일이라 뭐 혼자 일하니까 남의 눈치는 안 보고 하던 일을 그냥 있는 일 쭉 하면 됩니다. 옷을 갈아입게 해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락커룸으로. 서바이저룸도 오늘 토요일이라 문을 닫았고 이쪽으로 자, 2층이 락크룸이고요. 쭉 정비사들 옷이 어마어마 많죠. 그 중에서 제 걸 고릅니다. 여기 카메라가 안 좋아. 자, 45 옷을 갈아입고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옷을 갈아입었고요. 캐리오버 토요일 당직 시스템, 한국말 당직 시스템은 뭐냐면은 금요일 날까지 일을 했는데 미처 퇴근 시간이 되는데 못 끝내는 차를, 그게 토요일 날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분이 일을 끝내서 고객 만족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토요일도 어차피 메인샵은 예약을 받고 하는 일들은 안 하는데 운전하신 분들이 갑자기 뭐 가다가 차가 경고등이 들어온다든가 차가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신분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포드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일반적인 간단한 것들은 저쪽 퀵네인 애들이 뭐 오일 체인지라든가 타이어 리페어, 타이어 교환, 그리고 1시간 이내로 끝나는 간단한 작업들은 다 배우는 애들, 쟤네들이 다 퀵네인 애들이 다 배우는 애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야, 엔진 경고등이라든가 어떤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테크니컬 어떤 기술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쟤네들이 못하니까 이렇게 메인샵 정비사들이, 경력이 있는 정비사들이 이렇게 당직을 쓰는 시스템이에요. 말 그대로 고객 만족을 위해서 토요일 날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근무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토요일 날 근무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일했던 거 40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돈을 추가로 벌 수 있는 것도 좋은 시스템이긴 해요. 근데 지금 딱 겨울에 지금 겨울이 이제 꺾어져서 다음 달이면 3월이면 이제 복원해지기 시작해지겠지만 이게 지금 강력한 추위가 또 어느 정도 끝나고 겨울에 중반에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약간씩 떨어져요 지금 요즘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겨우겨우 8시간을 찍을 수 있을까도 모르겠네요. 사실 어제는 금요일이었는데 어제는 아주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한 4시간 반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8시간 뭐 여기에 대기는 했고 일은 있었지만은 뭐 8시간은 못 찍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전기사 문화에 대해 문화 얘기하는 편에
한국의 정비 시스템과 여기에 정비 요금, 그 다음에 정비사들의 월급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은 어떨 때는 내가 최고로 뭐 15시간, 16시간 하루에 찍을 때도 있어요, 시간이. 근데 이 뭐, 월요일,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뭐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을 찍었던 것 같고, 금요일 날은 조금 떨어지고, 지금 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평균적으로 따지자 보면 그러긴 한데, 비슷비슷하긴 한데, 일이 많을 때는 많이 찍고, 뭐 없을 때는 없게 찍고 그래요. 어제는 좀 약간 최악 그런 경우였어요. 일을 많이 못 찍었어요. 일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뭐 일이 없으면 돈을 못 받고, 일이 또 많아서 많이 찍으면 돈을 많이 받고, 그런 시스템이 캐나다 전기 문화의 시스템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일을 하는 것은 뭐 엑스트라 머니를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은 손님들이 긴급한 상황, 정비 스킬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찾아올 때 저 또한 제가 판단을 해요. 일하신 분들이. 아, 이것은 내가 한 시간이나 뭐 한두 시간 안에 진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 내가 봐줄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야, 이것은 정비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 진단하는 게. 한 시간 갖고 부족해. 두세 시간 더 걸릴 수도 있어. 그러면, 아, 나 이거 못 봐. 라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건 토요일 날은 말 그대로 캐리오버. 그렇게 긴급한 손님들, 그 다음에 간단간단한 것을 위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정비사가 대기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큰 작업, 한 네다섯 시간짜리 갖다 주면, 그 차에 붙어 있다 보면 다른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나 이건 오늘 볼 수가 없어. 월요일로 예약을 넘겨. 이렇게 하면은, 어드바이저 애들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냥 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제 시간을 못 찍었지만, 어제 옆에 있는 퓨전도, 어제 지금 오후에 일이 없던 차에 들어와서 진단을 했는데, 간단한 거예요. 지금 트러블발이 지금 하나를 가는데, 지금 경고등이 들어와서 하이웨이 달리다가 경고등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거는 모르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경고등이 어떤 기계적인 어떤 와이어 배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시스템적으로 약간 모이스처 습기에 그런 거에 약간 뭐 얼어붙었다는가 작동이 안 돼서 갑자기 이렇게 컨트롤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엔진 컴퓨터가 그걸 또 고장으로 받아들여서 경고등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해봤을 때는 P2111이 들어와서 스로를 액추에이터가 스탑됐다고 약간 붙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배선 상태하고 그 다음에 비저블 체크, 인스펙션, 눈으로 보는 체크,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을 다 확인해도 이게 특별히 고장 같지는 않아요. 이 운행 상태가 정상이고. 그렇지만 뭐 제가 양심이 없는 건 아니고 뭐 저도 정비사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 시간은 전기전자 진단에 한 시간은 정비요금을 차지를 할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상태는 정상이에요. 운전이. 그런데도 이제 어차피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게 트러블발이 내부에서 어떤 기계적이라든가 어떤 뭐 기어가 마모가 되었다든가 어떤 아니면 스키가 안으로 들어가서 잠깐 작동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견적을 트러블발을 통째로 가는 걸 교환했고요. 뭐 이것은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시작으로 오늘 시작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캐리오버라는 시스템. 어쩌면 이 회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딜러도 다 비슷하게 있어요. 그 캐나다의 모든 딜러들은 다른 내가 마치다 일했을 때도 돌아가면서 한 명씩 토요일날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전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정비사가 나와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스템을 한번 설명해 드려봤습니다. 토요일날에 일을 시작하는데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